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최근에 아주 훈훈한 사건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아이슬란드의 대통령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Priceless Memory with Iceland President이네요. 아이슬란드의 대통령과의 잊지 못할 기억이 되겠습니다. 아주 값진 추억이 되겠는데요. 이 두 소년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Iceland President Guðni Thorlacius Johansson gave two schoolboys a ride home. That is true. 자, 아이슬란드 대통령인 귀디니 솔라시아스 요헨슨 대통령은요, 자, 두 명의 이제 학생들에게, 학교 그 다니는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같죠? 집까지 차를 태워다 준 거예요. 즉, 이 두 명의 이 남자아이들은 대통령의 차를 타고 집에 간 것이죠.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Sylvie Reyer Magnusson and Tristan Mary Elmarsson, two 13-year-old boys, were waiting for Tristan's mother at La Guarda Slog Pool in Reykjavik. 네. 아이슬란드 지명이 어렵네요, 이름과. 자, Sylvie Reyer Magnusson 하고요. Tristan Mary Elmarsson, 이 두 명의 아이들이, 13살 난 이 남자아이들이요. 트리스탄의 엄마가 이제 픽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있는 수영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를. 이 트리스탄의 엄마를. 근데 the president visited the pool to present a swimming award. 근데 마침 그 수영장의 대통령이 이제 뭐 수영 경연대회 위해 이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자로서 그 수영장에 이제 참여를 하고 참여를 했었던 것이죠. And 그랬다가 이제 그 수영장 근처에서 만난 거죠. 애들이 they were waiting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네 뭐 하고 있냐? 뭐 지금 엄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 아직 안 왔냐? 뭐 이러더니 offered the waiting boys a ride home. 기다리고 있는 남자애들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Later, Tristan's mother wrote her thanks on Facebook. 나중에 트리스탄의 어머니께서 페이스북에 감사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Where else in the world would this happen except here in Iceland and with President Guðni priceless? 도대체 세계 어디 다른 곳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this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차를 타고 동네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엄마 그 각자 집으로 그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Except here in Iceland. 아이슬란드, 여기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그리고 우리 귀디니 대통령 같은 분을 빼고 누가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말로 이렇게 뭔가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경험이죠. 라고 이 Tristan's mother가 오히려 엄마가 늦은 게 특별한 추억을 만든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Unscramble the words below to make a sentence. 자, 단어를 올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 대통령 귀디니 그 미두니 솔라시위스 요하네슨이라고 우리말로 표기를 쓸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Iceland President Guðni Thorlacius Johansson gave two schoolboys a ride home. 우리가 gave 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간접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집까지 라이드를 해주는 것을 제공해 주었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대통령은 수영의 그 시상 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방문했고 기다리는 소년들을 만나서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The president visited the pool. 자, 이유가 바로 to present a swimming award가 되겠죠. 이거를 시상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를 갔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 offer 한 거죠. 내가 데려다 줄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the boy is skiing 있는 장면이었고요. 자, two girls are swimming in the pool. That's right.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중이다. 라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두 여자의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it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